오늘 외출하신 분들은 한결 포근해진 날씨를 느끼셨을 텐데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 영상 8.5도까지 올랐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영상 1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의 경우 영상 12도, 대구는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고요. 체온 유지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 다소 낀 가운데 연무나 방우가 낀 곳이 많습니다. 대관령은 가시거리 150m 정도에 머무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오후부터는 전국이 흐려지겠고 호남지방을 중심으로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춘천 영하 2도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거나 기온 다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12도를 비롯해서 대구 영상 13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최고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